이름 듣자마자 반가우면서도 또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궁금해하면서 봤어요.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 감독은 뭔가 우리 시대에 그 새로운 거장 대열에 합류한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캐나다 퀘벡 출신의 감독이고요. 지구에서의 8월 32일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데뷔를 함과 동시에 칸 영화제 주목할 만했던 부분에 초청이 됐고 그 뒤로 뭐 프리즈너스, 에너미 같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들의 어떤 공통점은 뭔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인간의 내면의 소용돌이 같은 것을 좀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 뒤에 만든 이 시카리오라는 작품으로 이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할리우드에 좀 본격적으로 안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감독은 카나다의 봉준호 감독님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 우리나라에는 봉준호 감독님이 있으면 카나다에는 데니 빌레브 감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물을 다루는 면에서 저는 되게 두 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봉준호 감독님 정말 인물을 다룰 때 되게 잔인하게 다뤄요. 마더에서도 보면은 원빈 씨 대신해서 나오는 마지막 가들이 다운증후군 분이 나오세요. 근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데니 빌리브 감독도 되게 그런 면에서 비슷해요. 이분은 인물을 다룰 때 이 영화에서 그렇지만 충격적인 인포메이션을 던져주고 그리고 배우들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거를 정말 길게 관객들이 지켜보게 만들어요. 난 정말 배우한테도 되게 잔인하고 인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마.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은 어떤 계기로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을까요? 이 영화는 화염이라는 연극이 원작이고요. 캐나다의 극작가인 YD 무하와드라는 분이 10여 년에 걸쳐서 쓴 작품이고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극의 강렬함에 매료돼서 영화를 결심을 했고 원작자가 내건 조건이 딱 하나였대요. 연극과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라. 원작자도 기대를 한 거지. 이 감독이 이걸 만든다고 하니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원작자는 어쩌다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, 처음에? 그러니까 화염은 놀랍게도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소아 베차라라고 하는 그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기독교도인데도 갑자기 무슬림, 좌파 테러리스트로 레지스탕스로 이제 활동하게 된 이 소아 베차라라고 하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그 충격적인 반전까지가 다 사실인 것은 아니고 민병대 장군을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0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다.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지점까지도 갔고요. 또 옆방에 포로가 이제 고문을 받거나 또 자신이 고문을 당할 때도 늘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하는 여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사실이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사실은 이 강이나 혁명가처럼 느껴졌던 그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.